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또 간만에 몽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빅지의 그 야사 리믹스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몽골과 한국 래퍼의 또 우위를 다지는 뮤직비디오가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또 한국에 사시는 몽골 분들이 많아서 또 그런지 좋은 댓글들도 저한테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몽골과 한국의 힙합 아티스트들 간의 이 조우에 대해서 열광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느꼈어요. 저도 좀 뭔가 의미 있는 뮤직비디오였고, 의미 있는 뮤직비디오였으면서도 굉장히 개성이 강한 래퍼들이 다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멋있는 비디오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협업 계속 됐으면 좋겠죠.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언급해보는 래퍼가 있습니다. 바로 리미킹. 예전에 제가 한 두 편 정도 리액션 비디오에서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뭐 I'm back 같은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도 막 얘기한 적도 있었고, 그때 이분의 어떤 뭐 비주얼적인 부분이나 랩 스타일 같은 부분은 굉장히 돕하고 하드했어요. 빡셌다고 할 수가 있죠. 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상남자 같은 스타일? 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좀 남성미 넘치는 터프한 래퍼여서 되게 인상 깊게 보고 있었는데, 이분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민이라는 뮤직비디오고 피처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몽골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어식으로 읽어보면 오드만다크 뭐 이렇게 읽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닐 확률이 있겠죠. 이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기 전에 한번 쫙 봤는데 요즘 유행하는 음악 스타일은 아니에요. 댓글에 누가 제 생각과 똑같은 댓글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발견을 했는데 10년도 스타일이라고 딱 적어놨더라고요. 2010년도 스타일. 그 당시에 미국 힙합을 되돌아봤을 때 인기 있는 곡들은 래퍼와 R&B 가수의 어떤 협업이 만들어낸 곡들이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많은 아티스트들이 협업을 많이 했죠. 약간 너무 올드스쿨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즘 스타일도 아닌 딱 2010년대 딱 그때 유행했던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극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런 트랙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힙합적인 요소와 팝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뒤섞여 있는데, 곡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겠지만 생각보다 팝으로 너무 가거나 촌스러운 느낌으로 가는 곡들도 예전엔 진짜 많았어요. 하지만 이 곡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조합의 뮤직비디오를 봐서 그런지는 너무 모르겠지만 곡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옛날 생각도 나면서.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킹의 민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항상 인트로에는 이런 신사이저가 들어가죠. 뭔가 야망을 느끼게 하는. 아, 비트는 976 비치가 만들었더라고요.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여자 가수분은 목소리가 굉장히 파워풀해서 더 이 곡을 몰입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딱 그때 바이브의 랩 스타일이요. 2010년도? 어르튼으로 싱잉 랩 하는 스타일이나? 당시 가사들은 이런 곡에선 거의 다 동기부여적인 얘기들이 많죠. 허슬해서 성공하자는 얘기들. 그 싱잉 랩하는 스타일이 있어. 미묘한 그 당시의 바이브를 느끼게 하는?
오랜만에 듣는 바이브라서 너무 좋아. 잘 들어보시면 너무 팝으로 가지 않아서 또 좋은 것 같아. 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왜 인기 있었던 음악들이 다 서던 힙합, 더리사우스, 애틀란타 힙합이잖아요. 약간 그때 느낌도 있어요. 벌써 되게 쫄깃하다. 약간 이분의 어떤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카리스마 같은 거? 약간 왜 메리 제이 블라이즈 같은 그런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목소리에서 그런 게 느껴져. 압도하는 거. 저 이런 야망이 느껴지는 멜로디 너무 좋아합니다. 딱 이런 곡들은 야망과 성공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돈 냄새 나는 음악이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참 이런 거 많이 유행했었는데 말이죠. 그죠? 그때의 바이브를 약간 염두에 두고 만든 곡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구현을 잘 해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마 뭐 2000년대 후반, 2010년도에 어떤 미국 힙합의 상황을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팝적으로 가지 않아서 좋았어요. 한마디로 좀 중심이 잡혀있다? 그런 곡들은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곡들 중에는 비판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힙합으로서의 어떤 중심은 잡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팝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힙합 팬들은 조금 이질감이 들었던 느낌도 있었는데 또 이렇게 멜로디나 뭐 랩 스타일이나 음악에서 느껴지는 바이브 자체가 굉장히 좀 하드하고 빡센 느낌이면 아무래도 힙합 팬들 입장에서도 이거 괜찮네 라고 좀 수긍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